자,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공식 선거운동 첫째 날인 어제는 TK를 방문했는데 오늘은 PK 공약에 나섰습니다. PK 선거운동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추가하고 상의할 겁니다. 사실상 대북정책에 한해서 한국의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되는 겁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실질적인 대통령은 박지원 대표가 되는 겁니다. 북에서 우리 민족 일이라는 선전대회에서 오늘 사실상 문재인 후보 지지선을 이게 무슨 한국 대통령 선거입니까? 북한 대통령 선거입니까? 나는 안철수 후보가 참 그 사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1100억 될 겁니다. 응? 내가 뜨면 대통령 안 나온다. 1100억이 있는데 누가 하려고 나오냐. 앉아서 요구도 묻지 말고 아 1100억을 쓴다고 한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1억씩 써도 1100억을 써야 됩니다. 북한에는 강하고 특권층에는 강하고 서민층에는 하루씩 부드러운 홍준표입니다. 자, 오늘 PK 지역에 집중했던 홍준표 후보, 경남도지사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른 지역을 방문했을 때보다 그 말의 내용과 수위, 그리고 그 태도가 더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비유화법도 과거에 네. 비해서 변화도 능수능란해졌고요. 네. 또 좀 달라진 거는 처음에는 문재인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나는 보수다. 내가 보수의 상징이다. 아이콘이니까 유승민 후보 뭐 다른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이런 얘기였고 네. 그다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아무리 진보를 조지더라도 자기한테 표가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죄송합니다. 예. 그래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거죠. 네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기로 올 수 있는 표가 많다고 보니까. 네. 근데 두 개를 해봤는데 어쨌든 계속 7%에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네. 그 보합세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을 한꺼번에 이제 공략하는 걸로 바꾼 것 같아요, 전략을. 네. 자, 그동안 박지원 대표가 이 홍찍문,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었는데 한국당에서 이 홍찍문을 다른 말로 바꿔서 또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어떤 내용으로 바꾼 겁니까? 그 응용력이 뭐 나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홍준표를 찍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네. 그래서 홍찍자,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네. 그 한국당 내부 사정을 조금 아는 사람한테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이번에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확실하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네. 중도가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원래 보수들 표만이라도 최대한 원상복구하겠다. 원래 보수표가 한 30, 40%는 고정적으로 있는데 네. 이 엉뚱하게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 가서 그 보수표들이 헤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시지가 아주 보수층을 향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찍으면 김정은이 대통령 되는 것과 같다. 그다음에 네. 안철수 찍으면 친북 좌파인 박지원이 대통령이 되는 것과 같다. 심지어 오늘은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에 세탁기에 들어갈 사람은 문재인 후보다. 저번에 네. 이제 토론에서 세탁기 발언을 그렇죠. 가지고 사실 토론 때 허무하긴 했지만 홍 후보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세탁기였는데 그걸 응용을 해서 문재인 후보 역시도 뭔가 적폐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보수층을 확실하게 사로잡아서 30%는 넘어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대표가 친북 좌파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죠. 예, 그 얘기할 때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워딩입니다. 아, 그대로.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30%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일단 15%를 넘어야 전체 그 선거 자금을 그대로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대통령의 당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당권을 확실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15%는 어떻게든 넘자 이게 전략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다른 후보, 유승민 후보의 얘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유세 중에
한 재벌 총수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그 얘기 전에 수도권에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큰 변화는 없는데 TK에서요. 어떻습니까? TK가 잘 안 먹히니까 수도권으로 옮긴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원래 유승민 후보는 집중적으로 TK를 먼저 공략을 했거든요. 네네. 4월 초 내내 그쪽 TK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와가지고는 지금 줄기차게 수도권에 집중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TK 쪽으로 가서 많이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은 내려갔어요. 네. 예.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막 60% 이상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 더 이상 이 지역에서 하는 것이, 내 전체 지지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수도권에 오히려 있는 보수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나한테도 유리하다. 이런 네.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승민 후보가 이 서울 유세 중에 재벌 총수를 만났습니다. 누굴 만났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 서천원시에 휴먼 왔다. 예. 여기 한번 들어보자. 내가 오게 됐습니다. 아, 예, 잘 뵙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 롯데의 신동빈 회장을 만났어요. 유세 도중에. 저런 건 어떻게 미리 얘기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우연히 만난 겁니까? 진짜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저 석촌호수를 돌아서 롯데월드 몰에 들어가서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로 점심을 하고 그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그 아무래도 직원들이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유 후보가 여기 떴다 이래가지고 네. 그 집무 중이던 신동빈 회장이 어쨌든 지금 안방에 오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손님 맞이 차원에서 저렇게 네. 인사차 나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